고등학교 일과가 비슷비슷하다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 학생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교 총콘서트라는 날인데요. 총콘서트가 뭐냐면 저희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에서는요, 교과 외의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기 학교를 직접 들어가 보시면 교과랑 직접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학생들의 활동이나 배움의 과정을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즐기는 시간인데요. 호기심 가득한 동아리 생활과 열정적인 학생의 활동을 친구, 선후배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오늘 수학 공부 안 해요.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무엇보다 이번 축제가 의미 있는 건 학기 초부터 아이들 스스로 이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가장 역점을 둔 게 아이들에게 자치적이고 문제 해결력, 민주적인 의사 결정력을 길러주자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부수 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뭘 할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통해 나는 나한테 어떤 도움을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몫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정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꾸민 축제는 교실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왔던 수학 과목이 누구나 즐기는 놀이로 변신했습니다. 파라코드라고 낙하산 줄을 이용해가지고 팔찌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요. 그 팔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수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서 네, 이런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체험들은 선생님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속담 외우시면 이제 체험하실 수 있어요. 네. 속담 하나. Honesty is the best polish. Okay, you have the one correct answer and you can join this club activity. 친구와 함께 즐기는 유쾌한 영어나들이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미술까지. 실험실에서 그런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그 열 발생 원리를 이용해서 섬나루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런 화학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넓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부스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거나 아니면 좀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뿐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도 학생들의 참여로 만듭니다. 저희 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규칙을 개정해보자. 학생들이 의견을 낸 거니까 좀 더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직접 만든 규칙이니까 더 잘 지킬 수 있던 것 같아요. 달라진 요즘 학교. 이젠 학교의 축제 문화도 아이들 스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